안녕하세요. 온반디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쭉 열심히 달리니까 패턴만 쌓이고 만들 시간이 없다는 항의가 있어서 이번 주는 영상을 쉴까 하다가 쉬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있는 스카프를 한번 제가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 남는 원단들 뭐 한마 뭐 반마 이런 거 남는 걸로 활용해서 이렇게 예쁜 스카프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패턴 뜨는 거, 패턴이라고 할 건 크게 없는데 패턴 뜨는 거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센치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센치로 설명을 해 드리면 자, 끝부분 종이 끝부분에서 15cm를 표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3cm.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자, 자, 여기가,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자, 이렇게 8cm 표시해 주시고 2cm 여기 5cm 5네랑 여기 8cm랑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2cm 떨어지고 자, 여기서부터 2cm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 주름. 여기 주름. 좀 이따 주름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주름. 그러니까 좀 이따가 주름을 이렇게. 그럼 나머지 4cm가 남게끔 주름을 잡을게요. 여기 2cm, 2cm, 여기 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아까 기장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7cm. 여기서부터 7cm 온 다음에 얘랑 얘랑 사서 이렇게 될게요. 재단을 딱 할게요. 재단을 하는데 원단이 이렇게 한 가지 원단 세팅 같은 이런 한 가지 원단은 이렇게 반을 골시로 접어서 재단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양면으로 되는 원단 양면으로 되는 거는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재단하는 거 이렇게 재단하시면 돼요. 자,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단들 잘 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옷도 못 만드는 그런 원단들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원단들이 쭉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런 세팅류, 공단류를 그냥 반을 접어서 앞뒤로 똑같이 나오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앞, 뒤가 틀리게끔. 자, 앞에를 예를 쓰면 뒤를 검정고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카키를 쓰고 이렇게 틀리게끔 사용을 해 볼게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필요한 게 고무줄, 밴드. 약간 밴드가 좀 예뻐야 되겠죠. 그냥 우리 허리에 하는 검정 흰색 말고 이렇게 실버 밴드라든지 이렇게 골드 밴드 이런 걸로 밴드의 넓이는 10cm 여기를 10cm 정도 이렇게 딱 잡아서 반을 접어서 시접 1cm 정도로 남겨놓고 이렇게 박을 거예요. 재단을 해볼게요. 먼저 반을 접어서 하는 공단형으로 재단을 해볼까요? 좀 얇아가지고 두껍지 않은 원단 중에서 앞뒤로 같이 쓰고 싶은 원단이 계시다면 일반적인 원단도 상관없겠죠. 반을 접어서 사용하는 방법. 아까 뜬 패턴에서 여기서는 여기가 골시로 나오게끔 자, 시접은 반인치 정도로 줄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낫지로 이렇게 낫지 놓으시고 주름 부분에 낫지, 주름 부분에 낫지, 끝부분에 낫지. 자, 이렇게 놓으시면 재단이 끝났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앞뒤 원단이 틀리게 재단을 하나 할게요. 카키 원단에 블랙 원단을 같이 놓고 자, 미싱을 하기 전에 먼저 창 구멍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 여기서부터 14cm 정도 오고, 한 4cm 여기가 구멍을, 여기다 구멍을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먼저 주름을 먼저 원단을 딱 펼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름 잡혀 있는 애를 이렇게 제끼면 겉에서 위로 가게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위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먼저 고정을 하면서 자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쭉 구멍 빼고 미싱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하셨어요. 재단까지 이렇게 퍼펙트하게 됐으면 이제는 뭐 쉬운 거는 박으면 돼요. 자 박는데 먼저 박기 전에 주름을 먼저 박고 천구멍을 빼고 쭉 박아주시면 되고 박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뒤집기 전에 고로시라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방법은 오늘 잠깐 보여드리면 뒤에서 시접을 갈른 다음에 뒤집어서 다리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냥 뒤를 안 다리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막 뭐 굉장히 크기가 틀려져요. 자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영상도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겉과 겉을 놓으신 다음에 주름이 이렇게 낫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얘를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고 고정. 자, 요 밑에도 올려주시고 주름을 딱 잡고 올려주시고 고정.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두 개를 딱 놓으시고 자, 얘를 10cm로 딱 잘라서 골드로 이번엔 넣어볼게요. 딱. 얘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먼저 고정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 끝으로 이렇게 고정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주름이 이렇게 딱 똑바로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도록 똑바로 놓은 다음에 얘를 딱 놓은 끝에 딱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고정을 미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려서 딱 맞추신 다음에 딱 박을게요. 자, 이 고무줄 이렇게 박을 때 밀리니까 이렇게 고무줄 밀어 주셔야 돼요. 자, 고무줄이 딱 끝에 딱 떨어졌을 때 놓고 자 여기서도 요 창구멍까지만 쭉 박고 도매 띄고 다시 구멍서부터 시작. 자 얘를 뒤집을 건데요. 뒤집기 전에 자 뒤집은 다음에 다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1대1로 예쁘게 안 다려져요. 자 이렇게 박아 놓은 애 있죠. 이렇게 박아 놓은 애. 자 시접을 딱 갈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로솔 같은 경우로 쭉 눌러 주시면서 이렇게 납작하게 다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끝에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시접을 따 주세요. 바싹 이렇게 따 주시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바싹 따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렇게 따주시고 자 이렇게 잘 다리셨으면 뒤집어 볼게요. 여기 창 구멍으로 이렇게 손을 싹 넣어서
이렇게 다 뒤집은 다음에 자 이제 다려 볼게요. 이렇게 쭉 빼주세요. 자 송곳으로 요 끝부분을 여기 쭉 놓으신 다음에 끝에 이렇게 뭉툭한 애를 딱 송곳을 넣어서 솔솔솔 너무 세게 하시면 실밥 터지시니까 살살살살 당겨주세요. 이렇게 큰을 나오게끔 자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려 볼게요. 이렇게 살살 밀면은 아까 시접을 갈랐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이렇게 딱 빠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와우 예쁘죠?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자 얘를 막을 건데 공구리기로 막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를 써요. 그냥 양면 테이프를 조금만 잘라서 또 그걸 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반만 가지고 이렇게 반만 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창구멍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요 양면 테이프가 없으면은 공구리기로 살짝 몇 단만 떠주셔도 이렇게 깜쪽같이 막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영상까지 쭉 보면서 뭐야 너무 쉽잖아 립바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쉬운 오늘 스카프 그런데 굉장히 예쁘죠 포인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심플한 원피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